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일 네.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요? 네.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이 아닐까. 가족. 나를 잘 아는 사람. 옛 가족. 친구. 예. 변하기 전에 알았던 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아유, 그렇죠, 그렇죠. 야, 네가 목사가 됐어. 야, 거짓말 시키지 마 이러잖아요. 목사님도 예. 혹시 그러시던가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너무 이상해졌다고 도망가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그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착해졌는데 사람들이 피해요. 이상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피한다니까요. 예. 피하지 않으면 비슷해지거나. 그러니까. 예, 예. 다른 채로 만날 수는 그 없어요. 그 부류가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가족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알고요. 내가 해왔던 일들을 일일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 바깥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안에선 다 드러나더라고요, 내 정체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그 목사님들 또 네. 목사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 중에 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는 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집안 목회, 가족 예. 목회부터 잘 해야지 예. 남에게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예. 가족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제일 떨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 오늘... 어머니 나오시나? 오늘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예. 모아갈 거거든요. 예. 예, 그분이 누군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KBS 어린이 합창단으로 딩동댕 TV 유치원에 출연하며 연예인으로 활동하게 된 하이라. 1981년 KBS 드라마 노다지, 1986년 영화 말괄량이 대행진으로 연기에 데뷔.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다. 1993년 탤런트 최수종 씨와 결혼하여 연예계 대표 인꺼부부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슬아의 두 자녀와 함께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이라의 인생과 신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악수하신 건 처음이시죠? 악수 자주 해요. 아, 그래요? 네. 자주 합니다. 이렇게 아. 방송에서 처음입니다. 사회 보시는 거 처음 보시죠? TV를 통해서는 뵙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세트가 되게 익숙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회는 목사니까 자주 보죠. 예배 사회. 예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방송에서 하시는 게 이제 익을만 한데, 예, 그죠? 익을만 해요? 네. 아직도 안 익을만 한 것 같은데. 아, 왜요? 이렇게 뵈면은 옛날에는 네. 막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네, 편안해 네, 보이세요. 그죠? 네. 예. 편안한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족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통성명 하시는데요. 예, 어떻게 되는 지간인지, 예, 하이라 씨가. 우리 아이들의 고모분이시죠. 그러니까 최수종 씨의 아내인데 최수종 씨가 사모님의 동생 되는 거죠. 네. 네. 제 처남의 아내죠. 뭐. 야, 도표를 얘기하면. 그려놓든지 해서 우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아셨던 분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예. 거의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관계된 지 몇 년 되신 거죠? 그렇게 됐네. 결혼한 지 19년 되셨어요, 네, 벌써? 19년 됐더라고요. 이게 막 세어봤어요. 이야. 근데 저희 철없을 모습을 봤던 사람이라. 제가 주님 만난 지 15년 됐으니까. 예. 오늘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불편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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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에 왜 그 묘한 게 있어서 서로 오늘은 조심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편한 이렇게 가게도로 보면 편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예, 예. 왜냐하면 남편의 누님의 또 나의 네. 이렇게 예. 하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그 새벽에 네. 문자를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그냥 가족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새벽에 주무실까 안 주무실까 그런 걱정도 없이 아 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족의 한 분이라는 게 너무 네.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지가 되고 그래도 이제 좀 조심스럽고 예. 네, 이렇게 뭔가 사실은 더 제가 뭐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분이 있더라도 예. 아, 다른 분들도 봐주셔야 되니까 예, 예. 저까지 좀 이렇게 바쁘게 저는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은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세요? 다양한 편인데요. 예, 그냥 아주 많지는 않고 또래들이 지난번에 유호정 씨나 신혜라 씨가 네네네.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또래죠. 네, 같은 다 동갑이죠. 그죠. 네. 뭐 신혜라 씨 같은 경우는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봤고요. 유호정 씨 같은 경우는 같이 드라마를 한 적은 없는데 최수종 네. 씨 상대역으로 저는 이재룡 씨 상대역으로 네. 서로 예. 부부가 예. 크로스돼서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래서 친구가 됐고 신혜라 씨는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예. 친구가 됐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씩 서로 축하해줄 일 있으면 전화하고 네. 이렇게 뜬금없이 신하 씨 같은 경우는 저번 너무나 갑자기 만나서 예. 너무 반갑고 예. 그날은 또 저한테 너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더 떨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신혜라 씨 얘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믿음이 없을 때여서 예. 신혜라 씨가 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예. 히라 전도하기 그게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네. 그냥 그때는 무심결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 대표 기도를 하는 날 네. 신혜라 씨를 보는 순간 너무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의 힘이 아 전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나를 이곳까지 네. 오게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 닭살 부부로 워낙 유명해서 저 부부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뭐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닭살 아닌데 최수종 씨가 네. 되게 다정다감하죠. 그리고 표현력도 훨씬 많고 네. 사실. 결혼하면서 제가 최수종 씨를 통해서 많이 배운 거는 표현하자였어요. 예전에는 사랑은 예.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얇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네,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빨리 없어질 것 같다는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어느 순간 최수종 씨를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좋아주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표현을 해야겠구나. 표현을 하면 할수록 되게 깊어지는구나. 그리고 더 단단해지는구나를 느끼면서 그 사랑이 저희 아이들한테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랑한다, 다정다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무뚝뚝함, 애교 없음 그렇게 네. 이제 자라고. 마음으로는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표현할지를 잘 못해서 가끔 네. 글로는 표현하는 정도였는데 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정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표현은 다 하게 되니까 아이도 그 표현을 받으면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내가 느낀 만큼 표현해 주는 것도 너무 가족한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거 중독성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받다 보면 오늘은 뭘 할까 이런 기대감이나 설레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때마다 뭐 결혼 기념일, 네. 생일, 그러니까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뭔가를 해주려고 예전에 이제 최송 씨가 항상 저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기대감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근데 또 너무 애쓰죠. 근데 사랑은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베풀면은 사랑을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배운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표현으로 하다 안 되니까 네. 저는 이제 글로서 많이 편지를 제 마음의 글을 이제 글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저도 이벤트를 할까 준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아,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고 뭔가 이게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짝짝 맞아야 되는 짝짝 거예요. 맞아야 돼. 전 네. 나름 정말 방송국까지 내가 펴서 그 시간에 네. 딱 들려줘야지 다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치칙 하더니 예. 라디오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만 했더니 최수종 씨가 빨리 꺼 시끄러운데 했으니까
안 돼, 잠깐만 있어봐. 근데 막 눈물이 날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내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 정말 일반 독자처럼 글 써서 직접 이렇게 보냈는데 그랬는데 이게 안 읽혀진다, 읽혀진다는 거 전 기다렸어요. 안 읽혀지고 아이고. 결국 방송을 통해서 못 듣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속상하던지 아,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이벤트를 이제 좀 다른 이벤트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저랑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이벤트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벤트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함께 다른 쪽, 우리만 바라보다 이렇게 좀 초점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한 지 이제 3년 돼서 사실 더 이상 저한테 이벤트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게 제가 항상 이벤트 얘기하다 보면 늘 이제 많은 분들 이벤트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이제는 근데 안 해준다고 불평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하면서 더 많이 행복해지니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시면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두 분이 성격이 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목사님 지금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시는데 한쪽은 남자인데 굉장히 좀 여성스럽고요. 하이라 씨는 좀 덤벙거리는 스타일일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쁘게 극복하셨는지 뭐 또 어떻게 그런데 일어나는 또 싸움 같은 거를 또 어떻게 잘 극복하시고 그랬는지 한번. 너무 감사한 점은요. 저희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같은 부분으로 화가 날 것 같은 부분은 상대방이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같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걸 뭔지 알고 아니까. 제일 좋아하는 걸 뭔지 아니까 큰 소리 내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서로 결혼 전부터 다행히도 그리고 가장 이렇게 서로의 뭔가 아픔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주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왜 집안 대 집안 문제로 부딪힐 것 일이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그걸로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없는 부분을 최수정 씨가 갖고 있고 최수정 씨가 없는 부분을 또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을 서로 너무 이렇게 배우면서 서로에게 감사함을 최수정 씨가 표현하고 그러면 나는 나는 내가 가진 게 정말 너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고마워하네 그러면 저도 그것에 대해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코드가 잘 맞. 거기에 대해서 제가 증인할게요. 증인. 참 이 가족이라고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왔던 강사분들 중에 가장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다 포함해서 제가 이 가족 사랑하면 좀 바보 같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수정 씨를 처남이고 아랫사람이지만 참 다르게 봤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길래 뒷모습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4박 5일 지내다 보면 성품이 알죠. 나오잖아요. 밥 먹을 때 뭐 어디서 기도하고 뭐 단위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똑같고 일정함을 보고 제가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박수 받은 김에 찬양 한 곡 부탁드릴까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워낙 찬양도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합창단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KBS 이제 정식 합창단은 아니었고요. 그때 막 딩동댕 읽읍시다 KBS 그 프로그램이 새로 개편을 하면서 방송 시작하는 날 저희 학교 음악 선생님이랑 견학을 갔었어요. 이제 그 음악 선생님은 방송국 프로듀서 선생님이랑 아시는 사이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너도 해! 그랬는데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내가 어떻게 거기서 했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방송을 시작하면서 노래하면서 율동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꽁트처럼 연기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찬양은 사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찬양하면서였어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모르는 찬송인데 내가 작곡자도 아닌데 그냥 따라 부르는데 음이 그냥 맞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1절을 부르다 보면 4절 끝날 때 되면 그 노래가 다 알겠고 그래서 너무 가사가 다 내 가사 같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 처음에 되게 이렇게 부러웠던 게 찬양할 때 막 옆에 계신 분들이 손을 막 올리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 왜 옆에 사람 불편하지 않을까? 예. 손 올리면 뒷사람 안 보이지 않을까? 예.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아, 저도 막 되게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손만 또 이렇게 올리다가 막 이제 저도 막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는 손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 곡은 한 번도 다른 곳에서 불러본 적도 없고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다 같이는 불러봤어요. 그래서 아, 저한테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두 손을 내 손을 번쩍 들게 해준 찬양이라 오늘 그래요.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거요? 내 손을 줄게 그걸 준비했습니다. 예. 같이 함께 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줄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럴까요? 예. 어린 시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또 네, 저희 아버지 딸만 셋에 제가 둘째예요. 이야. 둘째가 많이 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네. 언니는 되게 애교도 많아서 왜 아빠한테 용돈을 타도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럼 어른들 처음에 없다 이러시잖아요. 네. 그럼 저는 진짜 없는 줄 알고 가요. 네. 우리는 없는 돈까지 어느새 이렇게 타 갖고 와요. 그 동생은 막내고. 근데 사실은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학년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방송? 6학년 때부터 이제 방송을 하다 그랬어요? 보니까. 네.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는 매니저가 없이 엄마가 매니저를 하실 때니까 이제 엄마 그 매니저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막 제가 이렇게 좀 항상 관심을 엄마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랐고 동생한테 항상 미안했어요. 네. 동생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았으니까. 그게 방송 이렇게 하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까지도 항상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항상 있어요. 네. 네. 좀 더 그러면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좀 더 사랑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언니나 동생한테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저희가 딸 셋인데 되게 우애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이렇게 두 살 터울, 세 살 터울인데 이렇게 좀 여자들끼리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뭔가 잘못해서 두 살 언니가 손들고 벌스라고 그러면 동생이랑 저랑 손들고 벌스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키신 거예요? 또 저희 아버지는 엄마시지도 않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약간 되게
저의 어떤 멘토처럼 항상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부분은 남성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뭔가 조금 이렇게 리더십도 되게 네, 강하고 네. 그래서 언니가 대학교 들어간 이유는 저의 매니저처럼 언니가 운전해주면서 네. 같이 따라다니고 많이 일을 봐줬었고 네. 뭐 동생은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던 거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어요. 동생이? 네. 오히려 자기 용돈 받으면 언니 이렇게 어린이 풀어다가 머리 이렇게 좀 묶고 방울 이거 자기 용돈 모아서 언니 방울 사주라고 이렇게 자기 만 원 이렇게 그때 당시 뭐 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인데 빈 예쁜 빈 사주라고 할 정도로 언니 같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정을 했으면 내가 등려했을 텐데 그쵸. 그냥 늘 이렇게 언니 같고 제가 뭔가 약간 힘들 때도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어른스럽게 얘기해줄 네. 정도로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제가 더 막내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가족 간에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셨네요. 네네. 예. 늘 주말마다 아빠가 이렇게 음식 만들어주시고 네. 예, 아빠가 이제 그 중국 요리를 워낙 잘 하시니까 엄마가 잘하시는 요리가 있지만 중국 요리는 제가 어느 고급 식당을 가도 저희 아빠가 만드신 중국 요리만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이 중국 분이시잖아요. 네네. 어머님은 한국 분이시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좀 남다른 상황에서 자라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네, 말이 예,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문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라면서 그게 그렇게 크게 의식될 만큼 네. 그냥 워낙 여기서 태어나고 저는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게 별로 아닌데 가끔 뭐 놀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짬뽕이다. 예, 예. 뭐 그때는 이제 상처받죠. 상처받으면 해석하는 방법이 확 놀려. 근데 저는 울었어요. 예, 근데 예. 우련이는 어땠냐? 우련이는 많이 그렇게 놀리면 예. 추석 시간에 예. 그 친구를 끌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때렸어요. 네. 때려줘갖고 다시는 못 올리고. 언니가 힘이 세구나. 나름 되게 좀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방법이 저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에, 에. 어느 순간 한 1년 졸업할 때까지 그 남자 저한테는 이제 학년이니까 오빠죠? 예. 우연히 가방을 들여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가끔 아이고, 내가 나도 이렇게 마음이 연약할까 나도 좀 저렇게 강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면 아 물론 이게 한 그렇게 말한 친구는 네. 시간 지나고 이제 저랑 좀 가까워지기 위한 남자애들이 왜 짓궂게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그렇죠. 네. 뭘 이제 괴롭히듯이 자기 짝꿍 괴롭히듯이 그런 하나의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어린 마음에는 상처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 왜 뭐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그런 데서 지금 다문화 가정들 있잖아요. 그 가정을 보는 눈이 좀 다른 분들보다 더 사랑을 가지고 본다거나 그런 면은 없을까요? 아, 그거는 당연히 있고 관심도 그렇죠? 많이 그쪽으로 가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문화 이제 이주 여성들이 찍은 이제 과목 관계된 이제 세계화 이주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삶을 살짝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다문화 교육 하면서 그곳 분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뭐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 인터뷰 중에 한 분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여자분 하시는 말씀이 교육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바라보는 눈이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육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오히려 바라보는 사람 쪽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분 말씀은 너무 제가 지금 제대로 지금 전달을 못해서 그런데 그분 말씀을 보고 아 맞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도 한번 딱 다시 이렇게 쳐다보는 눈에 그냥 보는 다르죠. 건데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제가 때가 그걸 있거든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죠? 예. 우리가 다문화였잖아요. 캐나다에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캐나다 원래 온 그 영국 백인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이 아무리 우리가 캐나다 시티즌십을 갖고 뭐 해도 아이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3세, 4세가 내려가도 얼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오리엔탈로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동구 유럽에서 간 사람들, 폴란드에서 이민자들은 2세만 돼도 그냥 백인 사회에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은 4대, 5대 가도 쭉 이 얼굴이니까. 네, 중국 사람이라고 혹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놀린다고. 네. 그 눈빛이, 그 눈빛 제가 이해하죠. 저 거기서 이렇게 다 찬양 부르면 어우 너 찬양 잘한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한데. 예. 저 다문화였걸랑요. 예. 근데 정말 그 2% 다른 게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걸 절실히 느끼셨을 텐데. 예. 그러면 아버지가 중국 분이니까 중국은 불교 쪽에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그냥 네. 접하셨겠네요. 그냥 집안이 되도록 불교였고요. 네. 그냥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절 네. 가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전국에 있는 뭐 절을 다 다녔었던 네. 유명한 네. 절은 다 다녔었던 기억이 나고 뭐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러니까 미신도 네.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결혼 전에는 결혼할 때는 최수정 씨는 기독교였고 예. 저는 불교였고. 불교였고. 근데 사실 그거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결혼할 당시에는 뭐 예배 뭐 결혼식도 목사님이 주례를 예, 해주셨고 예. 저는 당연히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편함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집안에 이렇게 여태까지 분위기나? 생활해왔던 예, 분위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미신을 따르는 거의 불교를 믿는 분들이 거의 미신을 따를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궁합도 예. 보고 예. 예. 그리고 뭐 하다못해 날도 잡아야 되고 예. 이삿날 예. 무슨 날 뭐 손 없는 날 뭐 다 그렇죠. 지켜야 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최수정 씨랑 저랑 결혼할 때는 그 궁합할 때 1년도 못 산다고. 모든 궁합이 안 좋았어요. 예, 1년도 못 살고 이혼할 거라고 예. 다 그렇게 한 세 군데. 예. 저희 엄마가 이제 막 보러 세 군데 다 그래서. 예. 걱정하시죠. 근데 저는 그게 뭐 중요해? 이제 나이도 어렸었고요. 25이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예. 사람 가면 됐지. 예. 그래서 전혀 두 사람한테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그러면 그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던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한 분이 예. 내 손에 장을 지지도 않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빨리 그 장에 이제 그 순간 빨리 알코올 램프 갖고 오라. 그럼 받을 건 받고 할 건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많은 분들한테 아우 궁합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예. 그거 그대로 맞지 않는다고. 그렇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그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책으로 역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로 예수 믿으면 이제 사슬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밑에 있잖아요. 차원으로 말하면 밑에 네. 있기 때문에 전혀 맞히지도 못하고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분들이 보면.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온 거잖아요. 살면서 그러면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이나 어떤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결혼해보니까 사실은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해서 하고는 결혼해서는 정체가 드러나요.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인 것들도 몇 개 보이고 이러잖아요. 이 대목에 늘 심각하신 분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최수영 씨는 계속 아군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 더 그랬냐면 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예. 제가 고3 졸업반일 때부터 저를 봐왔기 때문에 예. 저에 대한 뭘 할 줄 알겠어요. 결혼해서 그렇죠. 밥도 못하고 첫날 밥하는데 전기밥솥에 3층밥 만든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전기밥솥에 그냥 물만 넣고 밥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3층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예. 그랬기 때문에 늘 챙겨주려고 하고 도와주고 하려는데 더 지금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는 종교가 다른 부분으로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 있었는데 네. 한 번도 저한테 강요한 적이 없고 싫은 데서 지적한 적도 없고 15년 동안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15년을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하다못해 제가 절에 가면 절에 갈 때 가자 그러면 절은 안 해도 서서 있다가 같이 끝난 절 밥을 먹잖아요. 네. 밥도 같이 먹어주고 네. 예, 그렇게 다 해서 처음에 뭐 종교를 바꿨다 최수정 씨가 막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네, 살짝 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전혀 아무도 저를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도 이렇게 항상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뭐 다 눈 감고 기도하면 일단 저도 눈은 감고 이제 아멘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멘 하고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항상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한 말씀이 그러면서
외숙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한계를 두고 흘렸지만 집안에서 시댁에서도 다 기독교이신데도 저를 기다려주신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송 씨 너무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91년도 그때부터 가위눌림이 되게 심했어요. 그 가위눌림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뭐 절벽에서 떨어지고 귀신이 힝이 나오는 그런 가위눌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갓집을 갔다 오거나 뭐 사고 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안 됐다 무슨 마음을 먹고 오면 그날 저를 다 따라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요. 그 귀신이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하다못해 뭐 상갓집을 갔을 때 이제 애기 아빠가 너 차에 잠깐 기다려 하고 들어가서 잠깐 졸면 거기서 소복 입은 그 사람이 저를 누르고 있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제가 집에 와서 너무 안 됐다 크게 버스 사고가 나서 그날 뉴스에도 나온 날인데 집에 딱 오면 다섯 명이 쫓아와서 전 지금도 아직 얼굴은 되게 생생하거든요. 제 침대를 사방을 다 뛰어다니고 제 옆에 눕고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거예요. 촬영 현장을 가서 현장도 약간 좀 이렇게 산세가 좀 세고 이렇게 그런 데 가면 옆에 와서 눕고 그리고 하다못해 동서남북을 머리로 느낄 정도로 제가 만약에 머리를 북쪽으로 딱 누우면 여기 머리 북쪽이네 하고 머리를 그 바꾸고 침대도 사실은 뭐 집 구조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머리 논쪽이 북쪽이면 제가 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자야 될 정도로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고 어딜 가든 그리고 미신을 안 지킬 수밖에 없는 게 하다못해 뭐 못을 박는 날도 손 없는 날 뭐 하라는데 박고 오면 저희 엄마는 이제 야 너 오늘 그런 거 하는 날 아니야 서 엄마 저 꼭대기에 저 시계 하나 한 거 뭐 어떠냐고 괜찮다 그러면 정말 그날 아이들이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에 뭐 이런 긴 풍선 갖고 놀다가 2층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툭 치면서 그게 떨어져서 깨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신과 내가 종교를 바꾸면 안 뭔가 되겠다라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이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미신을 지키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움이 안 지키는 못 지키면 막 불안하고 막 상갓집 갔다 오면 소금 뿌려야 되고 안 되면 애기 아빠한테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이제 상갓집 갔다 오면 소금을 내놔요 들어오면서 뿌리고 들어오라고 그럼 그것도 말없이 다 해줘요 그런 날은 제가 내가 생선이야 이걸 뿌리고 들어오라 그러게 그러니까 그걸 뿌리고 들어오는 최수정 씨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런 걸 왜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본인이 다 그렇게 그럼 바닥에 이제 그 다음날 나가면 제가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받았고 알죠 뿌리고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제 삶을 기간을. 그렇게 몇십 년 이상을 늘 보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무슨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너무 여지없이 다 맞는 거예요. 네. 무서울 정도로. 네. 그래서 나는 종교를 바꾸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이 꼭 바꾸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게 절대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죽을까 봐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 가족에서 맞아요. 다칠까 봐.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특히 남편. 뭐 이사 가는 날도 이사 간 날 첫날 자면 그 집에 누군가 먼저 있었던 터줏 뭐 이런 신처럼 한복 입고 제 머리맡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미쳐 이삿짐을 못 쌌구나. 그러니까는 막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침대에 심할 때는 누워 있으면 침대 밑에서 제 다리를 탁 잡고 확 당겨요. 그러면은 제 친구들 이제 가끔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공포 영화가 내 삶에 있다고. 최근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날부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부분을 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딱 막아주신 거였죠. 그 당시에는 그게 몰랐어요. 언젠간 꿀지도 몰라. 언젠간 꿀지도 몰라. 하고 나중에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던 것을 제일 먼저 저한테 보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그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요 얼마 전에 드라마 하다가 새벽에 목사님한테 전화 문자 드린 게 그날은 귀신이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딱 자려고 했는데 너무 두려움이 그날 가위 눌릴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휙휙 오는 느낌이 나는데 네, 잠결에요. 네, 네. 나 가위 눌리나 보다. 왜 지금 나의 정말 유일한 간증이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나타나려고 그러면서 꿈속에서 제가 막 울다가 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거라를 세 번을 외쳤어요.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문자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위안받은 때 보내주신 문자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정말 위안받았고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수성 씨가 너 왜 어제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불렀거라 세 번을 제가 외치더래요. 그래서 순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악몽을 꿀려나 보다 하면서 네.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해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실제로 내 입 네. 밖으로 내뱉었구나. 네. 그러면서 더 평안을 찾은 이유는 답을 주셨잖아요. 사실은 살짝 불안함은 있었던 거예요. 네. 언젠가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안 나타날 거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아주 티도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니까 네. 아 그래 이제 얼마든지 나타나 꿈에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그런 그 갑자기 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언젠가 꿈에서 또 귀신이 나타날지 못한 그런 아주 요만한 두려움조차 이제 싹싹 접어주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하이라 씨나 또 저도 불교였잖아요. 네. 비슷한 체험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 2차원에 3차원에 예수님의 세계로 옮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못 쫓아온다고. 다시 말하면은 물속에 있다가 물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이제 물 닦고 이제 양복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예수라는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만났던 그 물고기들이더라고. 그 이제 귀신이나 그 이상한 것들이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여기 옵니까? 물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약하고 힘들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물가에 발을 덩거리 담글 수는 있지. 그럴 때 그게 이제 배고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고 기도하면 그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팔이 있잖아요. 팔이 네. 내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게 강해지면 그런 게 팔이 네. 쉬파리 정도로 보이고 네.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은 팔이가 커 보이면 뭐예요? 공룡이지. 그 맹수가 뭐 팔이가 한 이만 집채만하다 보면 맹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믿음이 충만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가족이라고 웃으세요. 웃어버리세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종교를 바꾼다는 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두려운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그렇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자르고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동생을 통해서 주신 것 같아요. 아.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생각은 했으면 하나님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네. 뭘 좀 계기를 주시 뭐 좀 표시를 보여달라고 막연히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예. 믿음 생하기 전에 그래야 나도 절실하게 잡지. 왜냐면 결혼하자마자는 사실 처음에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 그때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딱 받으면서 네. 때는 이때다.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사람으로 왜 믿음 있는 사람이 저런? 나는 나 아니야. 근데 미안해, 저 사람 때문에 못 나가. 그거는 변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딱 걸린 거죠 나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제가 그냥 다녔으면 그냥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그냥 무늬만 예. 무늬만 기독교 신자였는데 예. 그 시간을 15년 후에 예. 보내줄 때 막연히 제발 저한테 표시를 하나 주시면 제가 이번에 놓치면 못 잡을 것 같다는 느낌.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예. 정말 꽉 잡을 테니까 뭘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예. 정말 저희 집 에서 가장 먼저 믿음 생활한 사람이 저희 언니였어요. 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언니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가끔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 기도할게 그러길 순간 뭐야?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네.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먼저 안 한 거예요. 뭐야 기도? 나 새벽 기도해서 언니 교회 나가? 했더니 교회 나가 그러냐고 네. 그러면서 그냥 아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있다 보면 네. 한인 사회에는 이제 또 믿음을 그렇죠. 갖게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네. 정도로. 그런 정도였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언니가 우연찮게 갑자기 미국에서 왔다가 또 석 달 만에 또 한국을 나오게 된 네, 일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저희 언니가 제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제 동생이 있을 때 되게 속상해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복음 책을 보라고 준 책이 있고 석 달 만에 정말 다시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뚜루룩 흘리면서 엄마가 아무리 방해를,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뭐라 해도 엄마는 이제 워낙 불교 신자였으니까 네. 나는 교회를 나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갑자기 눈물이 뚜르르 나면서 나도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굉장히 큰 걸로 꿈속에서 나타나시거나 항상 꿈, 네, 네. 너 이제 교회 가라 이렇게 보여주실 네,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거든 어떤 표시하기인데 동생의 입을 통해서 딱 하시는 순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쉬지 않다 참고로 처음이야 죄송합니다 그런 순간 너무 당연히 가야 돼 다른 생각할 여유도 안 주시고 뭐 이렇게 제가 뭔가 준비할 땐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 순간 동생 딱 말해서 나 가야 돼 그래 그래서 바로 최수종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야 돼 했더니 너무 놀란 거죠 갑자기 밖에서 그렇죠 그래서 희란이 교회 나갔는데 나도 이제 나가야 돼 내렸어 했더니 그 사실 앞뒤는 안 맞지만 최수종 씨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끊더니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요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캐나다로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최수종 씨 딴에는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일요일 날은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 예배부터 가자 그러면서 그 수요 예배 때부터 그때는 살짝 수요 예배 자기 전까지 분명히 사탄이 방해할 거다라는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계속 나타났으니까 날 더 심하게 괴롭힐지 몰라. 근데 그런 것조차 생각 안 나고 그러고선 정말 그때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저의 큰 것을 못 나타나죠. 네. 나타나고 싶은 것을 딱 잡아주신 거고 그렇게 저희 세 자매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더 단단하게 튼실하게 해주고 저희가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힘들어할 때 물론 친구랑 의논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정말 중요한데 어제 얘기하려다가 오늘 너랑 무슨 얘기하면 힘들 때 동생이 힘들 때 제가 위로해주고 있고 우리 언니가 힘들 때 내가 위로해주고 있고 그래요. 내가 힘들 때 동생이 저를 영상으로든 편지로든 말씀으로 계속 위로해 주니까 너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도 이렇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되게 막 깊어서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그냥 이렇게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수준이었을 텐데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요만한 나의 세계를 완전히 확 앞으로도 어떻게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그냥 확 펼쳐주신 그런 느낌? 다음 주 축복의 통로 하이라에서는 막 마음이 불안하고 집 밖을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 키를 딱 들었어요.
근데 저 운전 못 하거든요. 네. 면허는 있지만 네, 아마 그 상태로 나갔으면 지금 네. 여기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딱 나가기 직전에 아버지 정말 계시면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막 그러니까 막 기도를 드리는데 가슴 속부터 뜨거운 눈물이 막 다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너무 너 잘못했다고 나한테 주신 사랑은 기억도 못하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러면서 막 그때 뜨겁게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주님에서 아버지로 I'm just a simple man of trade. Why?